네,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막말을 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기에 답을 합니다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무대책, 또 김진태발 금융 대란 관리 실패, 서민물가 상승 관리 실패. 첫 번째 잘못은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입니다. 너무 많은 무능이 오늘 열렬히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. 대통령의 무능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. 야당 당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범죄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을 하고, 야당 당대표의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대장동 범죄자 유동규와 남욱은 풀어주고 있습니다. 야당을 파괴하기 위하여 범죄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. 세 번째 잘못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못본 척하고 있습니다.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가족과 측근들은 수사하지 않고 야당 인사들만 수사하고 있습니다. 공정과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. 이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입니다. 다만 임기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국민들께서 어렵게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.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